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서남권, 서울 2030 생활권 플랜에서 서남권에 위치한 사당동, 남현동에 위치한 사당역 인근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2, 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구조는 원룸 9세대의 3룸 주인 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지금 준공이 5월 달에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18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입지적인 부분 자체 사당역이면 뭐 서울권, 수도권에 계시면 다 아시죠? 4호선, 2호선, 7호선, 그리고 뒤로 새로 생긴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의 편리함이 보장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시는 대로 대각선 건너편 보시게 되면 방배 13, 14구역, 그리고 6구역, 그리고 서리풀 터널 등등 재개발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개발 호재 주변의 사당역, 이수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이수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지금 사당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사당역, 가장 큰 거는 사당역세권 특별 계획구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호재에 있어서 미래 가치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물건지 건너편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단은 뭐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실제 사진입니다. 두 동이 지어졌는데요. 일단은 지금 앞쪽에 있는 한 동, 앞에 동에 대한 매매가를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CCTV가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또 넓은 복도,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원룸, 9개의 원룸의 내부의 실제 사진입니다. 1인 실수요자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요. 자, 본 3룸의 주인 세대 거실과 방, 그리고 욕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 주인 세대의 주방에 대한 실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남현동 통건물의 예상 가격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는 18억 원이고요. 임대가는 11억 7천, 그리고 월 19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출액 2억을 활용했을 시에는 실투자금 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